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별 바루스 리롤 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레벨 덱 구성입니다. 별 챔피언 5마리 그리고 사일러스를 올려줍니다. 7레벨에는 트위치를 올려 민첩 사수와 길드를 받아주시고, 8레벨에는 판테온을 올려서 부족한 탱킹과 속삭임을 받아줍니다. 9레벨에는 조이를 추가해주시고 이달리와 럭스를 빼고 밸류를 꽉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때 추천드리는 챔피언은 소라카나, 바드, 야스오입니다. 바루스 덱 9레벨 최종 밸류입니다. 시작 아이템은 곡궁을 추천드립니다. 바루스 아이템은 구인수를 가장 먼저 만들어주시고 그 이후에 더하기랑 루난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껌이나 라위, 정손이 있습니다. 모든 방템은 사일러스한테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아이템은 드롯이나 도장을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덧발이나 지크를 만들어도 좋아요. 이제 이 덱의 핵심 운영법을 알려드릴게요. 초반에 별 챔피언이 잘 나오거나 관련 증강체가 나왔을 때 가시면 좋습니다. 이 스테이지에는 확실한 연승각이 아니라면 연패해 주시면서 별 챔피언만 모아줍니다. 3 스테이지 2라운드에 6레벨을 찍고 페어가 많다면 조금만 돌려서 이성작 해줍니다. 이때 돈을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3 스테이지 5라운드나 4 스테이지 1라운드에 7레벨을 찍고 모든 챔피언 이성작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7레벨 50원을 유지한 채로 바루스랑 럭스 정도만 삼성작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돈을 다시 모으면서 8레벨, 9레벨까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8레벨에는 판테온을 올려주시고 9레벨에는 조이를 올려주시면 조합 끝입니다.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일러스는 중앙에서 탱킹을 해줍니다. 근처에는 블라디, 스카너, 판테온으로 탱킹해주시면 되고 바루스는 구석에 배치하시고 스위치를 옆에 두시면 됩니다. 쓰레쉬랑 암살자는 꼭 피해주셔야 합니다. 럭스는 반대편에서 더미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약점, 그리고 별 관련돼 있는 우주의 선물과 우주의 수호자, 그리고 탱킹에 도움이 되는 추방자, 재생의 바람, 그리고 돈 관련 증강체인 자리 비움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건 플레이 영상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시작 아이템은 곡궁을 먹어줍니다. 아이템은 연운이 나왔구요. 추가적으로 지팡이가 나왔습니다. 이달리 사주구요. 2-1 전에 3별이 나왔다면 무조건 순방입니다. 지금 별 바루스 성능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템은 곡궁의 지팡이 연운이라서 구인수를 만들어주고 연운은 얼심이나 스태틱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증강체는 준비 골라주면서 리롤덱 해주겠습니다. 시즌 초에는 운영덱보다는 리롤덱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시즌 초에는 운영덱 밸류를 제대로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리롤덱을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한 턴만 이자를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즈리얼보다는 카이사가 조금은 더 딜이 잘 나오고요. 구인수는 만들어주겠습니다. 최대한 별 챔피언들 사줍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피관리만 해주면서 이자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는 카이사 팔면서 이자 볼게요. 별 시너지가 7시즌이랑 다르게 라운드마다 보상받는 걸로 바뀌어서 최대한 빨리 나올수록 더 좋습니다. 자, 이거는 수호자 두 마리 팔고 10원 이자 받아줍니다. 이번 판은 웬만해서는 2스테이지 전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3별은 최소한 이 스테이지 초밥 전까지는 맞춰줘야 됩니다. 아, 딱 바루스가 나왔구요. 이러면은 3별을 일단은 받아야 합니다. 준비도 받아주고 싶기는 한데 3별이 우선입니다. 자, 저번 시즌에는 리롤을 5번 돌리면은 별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라운드가 지날 때마다 별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리롤과는 관계가 없어요. 삼성작은 조금 더 힘들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신에 돈을 많이 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 챔피언 등급이 높을수록 조금 더 좋은 보상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 번 해보니까 1코스트 3성 다 찍고 가는 것보다 1코스트 3성 안 찍으면서 1레벨에 바루스 3성 찍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템은 곡궁을 먹어주겠습니다. 일단은 구인수 루난까지는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연패 중이니까 아이템은 아끼면 될 것 같습니다. 별 보상으로는 1골드가 나왔고요. 30원 이자는 안 되니까 그냥 이대로 가주고요. 별 보상으로 니달리가 2성이 붙었고요. 자, 5연패하면서 돈 모아줍니다.
아, 별 보상으로는 블라디미르가 나왔고요. 자, 여기서도 준비를 받아주고 싶기는 한데 크립을 못 잡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레벨업 해주면서 블라디 한 마리 더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3-2에 6레벨 찍어주면서 5별에다가 사일러스 올려주면 끝입니다. 이러면은 아마 스태틱을 만들 것 같기는 합니다. 루인수, 스태틱, 루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니달리 사주고요. 럭스까지 사줍니다. 쓸모없는 것들은 팔아주고요. 자, 이번 턴에는 저거 늠늠이로 탱킹을 한 턴 해주겠습니다. 자, 이거는 연패 중이라서 템은 안 만들게요. 스태틱 만들면은 이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기면 스태틱 만들면 되고요. 이면은 계속 아껴주면 됩니다. 헬리아 궁에 바루스 죽네요. 두 번째 증강체는 먹을 게 원형낫밖에 없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실버긴 하지만 그냥 돌려주겠습니다. 이거는 도둑무리로 가줄게요. 6레벨 찍어주고요. 조금만 돌려주겠습니다. 사일러스랑 별 한 마리만 찾으면 됩니다. 하나 나왔고요. 사일러스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딱 여기까지만 해줍니다. 7레벨 가서 돌리시는 게 더 좋습니다. 어차피 1코스트 3성작 못하는 판인 것 같아요. 1코스트 너무 안 나왔죠. 자, 스태틱이랑 곡궁까지 넣어주겠습니다. 바루스 3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돈을 모아주면서 확실하게 반등을 해주겠습니다. 별 보상으로는 1골드가 나왔고요. 넣어줍니다. 좋아요. 체력이 46. 조금은 더 맞아도 되기는 하는데 다음 턴에 그냥 7레벨 찍고 반등해 주겠습니다. 바루스 2성만 찍더라도 연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이템은 조개. 하필 1원짜리 조개네요. 그래도 이제는 반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원짜리 조개 먹어주겠습니다. 아, 별 보상 먹어주고요. 7레벨 찍어주면서 올려줍니다. 블라디미르 조금 더 돌려줄게요. 트위치 블라디. 일단은 별 챔피언 다 사주면서 사일러스랑 트위치만 보면 됩니다. 트위치 붙이고 올려줍니다. 돈을 다 썼지만 바루스 이상작이 안 됐네요. 자, 루난까지 만들어주고요. 바루스 빼고는 웬만해서는 다 이성작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래도 연승할 수 있습니다. 자, 별 보상으로 바루스 나왔고요. 이성작 되는 거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4스테이지도 전승을 할 수 있는 덱파워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제부터는 돈만 계속해서 쭉 모아주면 됩니다. 바루스 딜 잘 넣어줍니다. 별 보상으로 바루스가 나왔고요. 스카너가 페어가 잡혔습니다. 준비를 안 받은 챔피언이 있으면은 여기서부터는 슬슬 받아줍니다. 그리고 판테온이 나왔지만 판테온은 이따가 사주셔도 됩니다. 아이템은 갑옷이랑 조개가 나와서 가고일 만들어줄게요. 4스테이지 전승해야 됩니다. 우리는 체력이 얼마 없기 때문에 템을 바로 써줍니다. 자, 대구성도 깔끔하고 템도 어느정도 잘 들어가 있어서 연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별 바루스 덱의 장점이 일단은 덱이 굉장히 쉽습니다. 두 번째 증강체는 먹을 게 추방자밖에 없죠. 추방자 좋아요. 추방자로 가줄게요. 바루스랑 럭스 붙여주고요. 이 별 바루스 덱에서 바루스는 무조건 삼성작 해줘야 되고요. 럭스까지 같이 삼성작 해주시면 좋습니다. 4연승 좋아요. 트위치가 반깍 넣어주면서 바루스가 딜링 해줍니다. 5연승 좋아요. 자, 이제 1코스트 애들은 삼성작이 웬만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자를 해친다면 팔아주고요. 이따가 별 챔피언들 빼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초밥에서 아이템은 우리가 추방자이기 때문에 유틸템은 조금 힘들고요. 갑옷 같은 거 하나 먹어줍니다. 심장이나 얼심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얼심이 아니라 그 종말의 겨울이라고 하죠. 자, 바루스가 8마리이기 때문에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40원까지만 돌려볼게요. 럭스 마지막 여기까지만 돌려줍니다. 자, 사이펜 이번에 8코스트에서 7코스트로 가격이 좀 싸졌기 때문에 바루스 덱
이기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4스테이지 연승을 하면서 별 보상으로 골드까지 수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9레벨까지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별 보상으로는 4골드가 나왔고요. 연승 중이니까 바루스 좀 찍고 가고 싶기는 해요. 바루스만 찍히면은 9레벨 보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상대는 포병대 그레이브즈. 이번 시즌에 그레이브즈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근접 챔피언들은 바루스를 이기기가 힘듭니다. 수은 없는 근접 챔피언들은 바루스가 계속해서 스턴을 먹여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템은 스태틱의 밤끝에다가 썬파, 훈련 봇까지 나왔네요. 받아주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준비 안 쌓인 애들 있으면 여기서 조금 받아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준비 안 쌓인 애들 받아줍니다. 바루스만 삼성 찍고 9레벨 가면 됩니다. 자, 일단 훈련봇부터. 아, 실수로 밤끝을 줬네요. 자, 훈련봇은 게임 시작하기 전에 줘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상대는 석포 꿈대기고요. 이겨줍니다. 자, 바루스가 드디어 삼성이 찍혔고요. 별 보상으로는 4골드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은 다른 별 챔피언들 삼성 못 찍습니다. 웬만해서는 다 팔면서 그냥 9레벨 가서 밸류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레이브즈가 계속해서 바루스한테 묶여버리죠. 이겨줍니다. 200 끊어주고요. 이제 초밥에서 아이템은 연운템, 쇼진 조이 같은 거, 아니면은 블루 야스오 이런 게 좋습니다. 밤끝에다가 블루 야스오 하면은 딱 될 것 같죠. 레벨업은 해주고요. 보상으로는 4골드 정도 나온 것 같고요. 일단은 럭스한테 줍니다. 딱히 리롤 안 돌려도 다 이길 것 같기 때문에 럭스 한 마리 더 올려줍니다. 상대는 약간 용을 쓰는 밸류덱이고요. 자, 이런 식의 밸류덱은 쉽게 이겨줄 수 있습니다. 이성작이 하나도 안 됐죠. 보내주고요. 야스오 나왔고요. 좋습니다. 보상으로 5골드 나왔고요. 돈이 복사가 되고 있습니다. 라운드당 거의 한 20원을 계속 받고 있죠. 기본 골드 5골드에다가 50원 이자, 5골드에다가 연승 골드 3골드, 거기에 별 보상으로 5골드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성 딱 찍히면서 연승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9레벨까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9레벨에서도 계속해서 돈 수급이 되기 때문에 고코스트 이성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슬슬 니달리, 블라디 요런 애들 빼주고 노이에다가 바드나 소라카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스카너 빼고 그냥 난동꾼까지 빼면서 5코스트 밸류 꽉 채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성작이 되면요. 자, 돌리면서 계속해서 5코스트만 찾아줍니다. 노이 한테온이랑 조이 올려주고요. 소라카 일단은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블루 밤끝은 야스오, 침묵의 장막은 오른쪽 맞춰주고요. 위치 줍니다. 스태틱은 조이한테 줍니다. 네, 이렇게 아우솔 사이펜 쓰는 것보다 지금의 덱 구성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세고요. 그냥 이대로 이성작 하면서 조합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계속 돌려줍니다. 야스오 페어가 잡혔고요. 소라카보다는 그냥 바드로 한번 묶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덱 구성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바드 자리에 노이를 두 마리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하네요. 아니다, 바드가 그냥 더 좋을 것 같아요. 마나를 채워주니까. 그리고 이거 추방자를 전부 다 받아주겠습니다. 지그재그로 배치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받아줍니다. 자, 침묵의 장막 잘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이번 시즌에 저 테라, 용가리 테라인데 굉장히 좋은 챔피언입니다. 딜탱이 되는 용가리예요. 여기서 아이템은 조이 아이템 1순위고요.
2순위로는 야수호 아이템. 연운템이 없으니까 그냥 까감 먹으면서. 하필 또 상대 그브가 인피니까 야스호한테 줄까요? 일단은 리롤 해주고요. 판테온 사줍니다. 사실 방템들은 판테온한테 주는 게 효율이 더 좋기는 합니다. 근데 템이 몰아져 있으니까 야스호한테 줄게요. 팀목의 장막 오른쪽 그대로 맞추고요. 상대 그레이브즈로는 한계가 있죠. 쉽게 이겨줍니다. 유지. 지금까지 별 바루스 리롤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